안녕하세요 여러분. 김치국 모델 백종원입니다. 그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밥맛이 중요하지 않을까요? 정말 잘하는 밥은 밥알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모델을 하는 이 김치국이 지향하는 바가 밥알이 선다는데요. 여러분도 사실 밥알이 서야 밥이 맛있는지는 모르셨죠? 밥알 쓰는 밥솥으로 밥을 해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걸요. 밥알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밥알이 안 터지고 수분이 안 나가게 밥을 하느냐가 밥맛을 좌우하거든요. 아, 김치국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쯤 되시면 어떻게 해야 밥알이 터지지 않고 밥을 하나하나에 윤기가 생기고 찰지게 되는지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그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김치국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죠. 맛있게 잘된 밥은 밥알이 선대요. 우와, 진짜네. 밥알 터짐을 줄이고 대류를 활발하게. 김치의 과학으로 만든 김치국. 밥알이 서 있지? 우와. 자, 밥 먹자. 아. 밥맛이 선다. 김치국.